오늘의 뉴스9입니다. 제2경인고속도로 고기왕 나들목 부근 방음터널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4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. 화물차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옮겨붙었고 일대 교통이 장시간 마비됐습니다.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릅니다. 전기요금도 내일 큰 폭의 인상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31세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집안에서는 소파와 벽, 천장 등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. 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의 몸통,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.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숨어 지내던 경기도 모처를 급습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. 내년부터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 동안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. 가사 도우미 등 일할 수 있는 분야도 늘어납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